의 내적 역량 그리고 그 힘의 근본 원동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진나라 본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왕의 계보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원전 계략 600년 전입니다. 이때는 춘추시대 때입니다. 이 춘추시대 때 진나라의 9대 목공은 백례를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고 또 서쪽으로 이민족을 크게 토벌해가지고 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추오패 중에 한 사람이 진나라의 목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공은 진나라의 존재감을 가장 먼저 두각시키기 시작을 한 제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춘추시대 때 중기에 들면서 북쪽에 나아갈 진짜를 쓰는 그 진나라, 나중에는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되지만 그 진나라와 진나라의 남쪽에 있던 초나라에 약간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기원전 약 350년 전으로 해서 전국시대 때, 전국시대 초기 때 진나라의 25대 군주, 그러니까 효공이 등장을 하면서 이때부터 진나라는 넓은 지역을 통해서 대세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법가의 효시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유명한 위나라 출신 상앙을 기용하게 됩니다. 이 상앙은 행정제도 개혁, 그 다음에 뭐 15제 해가지고 이제 집을 뭐 10집, 5집 이렇게 묶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채용 방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실시해서 이 진나라를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법가적인 운동에 의해서 진나라는 점차 철저한 법치주의 국가로 변모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진나라는 경제력도 성장하고 군사력 역시 높아져서 이제 서서히 다른 육국을 압도하여 나아가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이 효공은 기원전 350년 그 시점에 도성을 지금의 우리가 장안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함양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함양으로 옮기고 본격적인 천하 경영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다음에 효공의 아들이 혜문왕인데 이때부터 이제 왕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자, 공과 왕은 그 불려지는 호칭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과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혜문왕이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소진과 장희 열전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이때 진나라의 혜문왕은 장희를 등용해서 초나라를 전쟁으로 끌어내가지고 초나라의 회왕까지 사로잡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자, 초나라 입장에서는 이 왕이 사로잡혔으니까 상당히 긴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초나라도 막강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문왕은 초나라도 흔들게 되고 또 주변의 두 나라, 위나라와 한나라 왕들을 자기 손 아래 굴복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 회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때를 이어간 아들 무왕이 아버지는 장희를 잘 기용을 했지만 그 아들인 무왕은 장희를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장희는 결국 위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한 그 한과 전쟁 속에서 진나라는 군사를 잃게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무왕이 집권하고 나서 얼마 못 갑니다. 4년 만에 무왕이 죽게 되고 그 후계자에 대한 싸움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에 무왕의 배다른 동생이죠. 소왕이 됩니다. 이 소왕이 진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그 전력이 약간 후퇴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자, 이 시기에 동쪽에서는, 그러니까 동쪽이라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그 산동성 쪽입니다. 이 동쪽에 있는 제나라의 민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민왕이 제나라를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상에 이제 은나라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나라와 그 사이에 송나라가 있는데 이 송나라를 제나라가 병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영역을 조금씩 더 확장하면서
제 나라가 주변 각국들을 이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막강하게 힘을 과시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기원전으로 치면 약 288년도인데 당시에 이 제 나라는 이 동쪽 지역에 자기가 동제다, 제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 당시에 막강했던 나라, 진나라를 서제라고, 이렇게 동제와 서제라고까지 이제 칭하면서 제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 서쪽에 있던 진나라, 그리고 동쪽에 있던 제나라, 이 두 개 강국,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G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중국 대륙 안에서는 G2, 결국 제나라와 진나라, 이 동과 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제2강국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나라는 주변 위에 북쪽에 있는 연나라의 아기 장군이 지휘하는 5개의 연합국에 의해서 제나라의 수도 임치가 함락당하고 결국 제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는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나라는 다시 강국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쉐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이복 동생이었던 소양왕이 등극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소양왕의 시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소양왕은 재상으로 자기 밑에 양호 위엄과 백기 장군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양호 위엄은 자기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인 거죠. 근데 이 양후가 이 소양왕을 도와서 초나라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소양왕 때 백기 장군이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백기 장군은 진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나라와의 전투에서도 땅을 많이 빼앗고 여러 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소양왕을 즉위시켰던 재상, 이 외삼촌이었던 양호 위엄은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양왕은 자기의 외삼촌인 재상이었던 양호 위엄을 숙청하게 되고 그의 후임으로 범저를 등용합니다. 범저가 소양왕에게 원교 근공책이라는 것을 진언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려보면 당시에 가까이 있는 한나라, 위나라를 이렇게 포용, 포섭을 해서 멀리 있는 제나라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이 제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봐야 사실 이 제나라는 동쪽 끝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이겨도 진나라가 지키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저 먼 제나라 내지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연나라와는 차라리 동맹을 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먼저 공격해서 가까운 나라를 먼저 차지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멀리 있는 제나라 그리고 연나라를 순차적으로 진나라의 영토로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더 용이한 방법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사람이 이제 범저인 거죠. 자, 이 진언에 감동한 소양왕은 이 진언을 바로 채택하게 되고 범저를 그때 재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 일이 기원전 260년대인데 그 당시에 또 이 아까 얘기한 백기 장군이 이번에는 조나라로 진격을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유명한 장평 전투를 통해서 조나라의 조괄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격파하고 조나라의 백성들 내지는 군사들 40만 명을 생매장하거나 포로로 잡아가지고 조나라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기원전 255년 진나라는 오랫동안 명맥만 유지했던 주나라를 완전히 멸하게 되고 그 주나라의 영지를 접수해서 진나라의 위세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이 소양왕이 기원전 251년 결국 죽게 됩니다. 소양왕은 약 한 50년 넘게 왕의 관저에서 있었던 그러한 장수한 왕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51년 결국 죽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훗날의 효문왕이 되는
안극군이 왕위를 승계해 갑니다. 자, 근데 이 안극군, 효문왕은 궁궐 내에서 힘자랑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사고사를 당해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웃나라인 조나라에 인질로 보내져 있던 이 안국군의 아들이 이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인이 나중에는 전 자초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장양왕, 그러니까 진나라의 후대 왕으로, 다음 차기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초, 이인, 장양왕, 이 뭐 같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시점마다 불려지는 이름이 달랐던 거죠. 당시에는 조나라의 인질로 있을 때는 이인이었습니다. 그 이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영정, 뭐 진나라의 왕의 성은 영입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이름은 정입니다. 그래서 성과 이름을 합치면 영정이라고 불려지는데 훗날에 진시황이 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시황의 아버지인 이인이 조나라에서 돌아와 진나라의 태자로 있을 때 그 화양부인, 양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안국군의 가장 사랑하는 그런 왕후죠. 왕후인 화양부인에게 잘 보여져가지고 당시에 진나라의 태자로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화양부인이 자초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자초라고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태자로 등극된 사람, 이 자초가 진나라의 왕에 오르고 장왕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시황 이전에 진나라에 대한 개괄적인 역사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시황 본기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시황 영정의 출생의 비밀과 어린 왕으로 등극이 돼서 살아가는 유년의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제는 장양왕의 아들입니다. 장양왕은 일찍이 조나라에 진나라의 볼모로 가 있었습니다. 이때 상인이면서 재력이 있었던 여부리를 만나서 여부리의 첩을 얻고 그녀로부터 조나라 한단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 시황, 영정을 낳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25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이 진시황제의 증조부인 소왕이 재위한 지 48년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는 조나라가 진나라에게 장평전투에서 대패한 지 약 1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라의 위세가 급격히 쪼그러진 그런 시점이 되겠죠. 자, 이 몇 년 뒤에 진시황 시황이 되는 영정은 어머니였던 조유와 함께 진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증조 할아버지인 소왕이 죽고 이어서 할아버지인 안국군 효문왕마저 집권하자마자 바로 죽게 되니까 이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 이인이 바로 장양왕으로 기원전 249년에 등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 역시 약 3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니까 어린 나이였던 영정이 불과 13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죠. 이 13세의 진시황은 진나라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시황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영상 여부리 열전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영상 상단에 올려놓는 카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략적으로 뭐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부리라는 상인이 조나라의 볼모로 와 있는 이인, 그러니까 훗날 진시황의 아버지죠. 장양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자, 여부리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첩인 조이를 임신시킨 상태로 이인에게 소개를 하고 그의 부인으로 맡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나라에 가서 이인의 아버지인 안국군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안국군으로부터 자식이 없었던 화양 부인의 양자로 드리게끔 돈과 재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사를 시킵니다. 양자로 드리도록. 결국 안국군은 자기가 아끼던 화양 부인의 요청으로 이인, 결국 자초죠. 이 자초를 여러 아들 중에서 태자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요 진시황의 할아버지인 안국군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사고사를 당해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이 이인 자초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물학적 씨가 다른 여부류의 아들인 영정이 결국 대를 이어서 진나라의 또 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아버지인 장양왕이 죽게 되니까 어린 나이에 이 진시황이 되는 영정이 진나라의 왕에 오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합해서 고작 딱 4년 집권하고 바로 죽게 되니까 기원전 246년 진시황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그러면 진시황의 어머니 조이는 누구인지 또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 조이와 여부리는 진시황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진나라를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두 사람 사이에는 원래 조나라에 있을 때부터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분을 통하게 됩니다.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어찌 보면 청소년기였던 어린 진시황이 주변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의 이 혼돈의 그러한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한 어린 나이에 진시황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믿던 재상 여부리와의 관계를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부리는 그 당시 재상이 되어서 진나라의 모든 권한을 주물럭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고, 또이 홀로 된 장양왕이 돌아가신 어머니, 이 홀로 된 어머니 조이는 원래 조나라에서 남편이었던 여부리와 몰래 정을 통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몰래라는 것이 지켜지겠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왔던 이 여부리가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문제될 것을 감지를 하고 조이에 대해서 적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부리는 사람을 한 사람 뽑습니다. 이름은 이제 노예라고 하는데요. 이 노예는 정력 좋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찾아가지고 진시황의 어머니인 조이에게 소개를 하고 나중에 내시처럼 위장을 해서 조이에게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여부리는 자기의 재력과 권력을 또 동원을 해가지고 당시에 전국시대 말에는 각 제국마다 빈객을 사람을 많이 끌어모이고 자기 세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게 유행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신군, 맹산군, 그 다음에 신릉군, 평원군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나라만 이렇게 세력을 모으는, 빈객을 모으는 사람이 없었던 건데 당시에 여부리가 재력을 동원해서 빈객을 대거 모아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나서 또 거기에서 여시춘추를 역사서를 집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빈객 속에 훗날에 통일 진나라를 만들었는데 큰 공헌을 한 승상이 되는 이사도 당시에 여부리의 빈객으로 있다가 발탁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진시황의 어머니인 이 조인은 육정으로부터 여부리는 벗어나버렸고 이를 대신할 만한 정력남, 노예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노예로부터 이 태후였던 조인은 두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남편도 없는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궁궐을 빠져나와서 아예 함양에서 좀더 떨어진 옹 지역으로 옮겨가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밑에 하나를 더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시에 이 정령남이었던 노예가 진짜 정령남으로만 남았더라면 아마 목숨은 연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후 조의의 이 권세를 등에 업고 영정, 그러니까 진시황이죠. 지금 현재 왕이 자기의 진짜 아들이라는 둥, 아니면 자기가 현재 왕의 의붓아버지라는 둥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세력을 과시합니다. 그 소리가 진시황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진왕 영정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를 갖고 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물론 어머니에 대한 그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에 앞서 이렇게 허세 부리고 있는 노예를 없애버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진시황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게 된 이 노예가 오히려 선수를 쳐서 정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시황은 노예를 쫓아가서 잡아 죽입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령에 처하게 되고 그 노예로부터 얻어진 어찌 보면 이복동생들인데 그 자식들 둘도 모두 죽여버리고 또 그와 관련된 사인들, 노예와 관련된 사인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예를 궁궐 어머니에게 소개시켜주고 끌어들인 이 모든 일들이 여부리가 꾸민 일이었다는 것을 진시황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진시황은 당시까지 믿고 따랐던 중부라고까지도 빌려졌는데 이 여부리를 즉시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이때가 기원전 23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부리를 파면시키고 진시황은 다시 자기 어머니인 조의를 태후를 옹땅에 그대로 유폐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나라 옆에 국가에서 핑계 한 명이 옵니다. 모초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초라는 사람이 진시황에게, 당신은 이제 진왕이죠. 진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조언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조이는 당신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인륜을 생각해라. 그리고 용서하고 다시 함양으로 모셔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건의를 했느냐? 당신은 일개 한 사람이 아니다. 이 진나라의 왕이다. 왕이 돼서 그렇게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진왕이 설득을 받게 되고 진왕 영정은 자기 모친인 조의를 용서를 하고 다시 함양에 감천궁에 모셔와서 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자관계, 그러니까 진시황하고 조의의 관계는 처음처럼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진시황제는 13세 어린 나이에 진나라의 왕이 된 후 약 10년 지난 기원전 237년 22세 가장 왕성한 젊은이가 된 성인이 된 진왕 영정은 여부리가 그동안 해온 섭정을 물리치고 이제부터 자기가 직접 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후에 여부리는 진왕의 계속적인 압력으로 저 멀리 낙양 쪽으로 자기의 본국 쪽으로 물러난 뒤 그 뒤로 또 계속 푸시를 하니까 2년 뒤에 결국 기원전 235년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부리는 자기의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진시황은 여부리를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여부리를 딸면서 신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부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부리의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눈치를 보면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나라의 그 진왕은 그 당시에 여부리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지위에 맞게 어떤 사람은 파면시켜버리고 어떤 사람은 감봉시켜버리고 뭐 이렇게 그 처벌을 내립니다. 자, 진시황이 여부리가 얼마나 미웠으면 장례식에 문상 간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자, 진시황의 한은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인이 된 진시황이 본격적으로 친정을 펼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왕 영정이 정권을 직접 챙기면서 한 첫 번째 일은 진나라의 그 힘을 빼려고 주변 다른 국가들 있죠? 그런 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진나라의 대운하 건설 공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통해서 나라의 그 재정을 축내거나 뭐 이런 일들을 획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국에서 들어온 위정자들을 차단하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진나라에 들어와 있는 타국 제국 사람들을 내쫓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를 내치는 겁니다. 간첩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타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중 간첩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그런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런 일을 벌이게 되니까 여러 제국에서 진나라를 향해서 오는 인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글을 바로 초나라 출신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초나라 출신이에요. 진나라 출신이 아닙니다. 훗날에 진시 황제가 통일하는 데 있어서 통일한 이후에까지 많은 공적을 쌓아서 승상이 되는 이사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간축객서 내용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태사는 흙 한 줌도 버리지 않고 그 한 줌 한 줌을 모아서 그 높음을 이룰 수 있었고 바다의 하에 바다의 물은 작은 물줄기 하나라도 가리지 않고 담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니 왕께서도 무리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왕께서도 덕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글을 이사가 올립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진왕은 이사를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는 진나라에게 한나라를 공격해서 다른 제국들을 겁주십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즉시 이사의 말을 듣고 진나라는 한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그때서 자기의 그 한나라의 왕자 중에 하나죠. 공자라고 하는데 이 한비, 자, 여러분들 법가의 가장 그 마지막 집대성을 한 한비자를 아시죠? 이 한비입니다. 이 사람을 진나라에 파견해서 어떻게 좀 전쟁을 막아볼까 하는 술책을 쓰게 됩니다. 자, 이 한비자 이야기는 제가 사마천 사기열전 중에 두 번째로 노자 한비열전에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누르시면 노자 한비열전으로 넘어가서 노자와 한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눌러주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한비자, 법가를 주창한, 제안한 이 한비자의 어떤 그 능력을 진시황은 처음에 바로 보지 못하고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한비자의 그 저서를 통해서, 한비자가 올린 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진시황이 한비자를 찾지만 이미 한비자와 이사가 옛날에 같이 또 공부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사가 한비자 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진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나름대로 계략을 꾸며가지고 한비자가 독약을 먹고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왕이 너 보고 죽으라고 그랬다 하면서 독약을 줘서 한비자가 그걸 믿고 독약을 마시고 죽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럼 육국, 전국시대 마지막 그 육국의 멸망과 진나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나라의 왕인 영정이 전국시대 제국들을 하나씩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인데요. 먼저 대량 출신 위료라는 사람이 진왕에게 다가와서 진나라가 너무도 지금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제국들이 서로 합종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진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당신의 신하들에게 좀 재물을 두둑히 나눠줘가지고
이 신하들 보고 각각의 제후들에게 서로 이간질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실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진나라 왕은 바로 그 사람에게 풍성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위류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류라는 사람이 그 대우를 받으면서 또 진나라의 진시황제에 대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사마천사계는 적어놓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진나라의 진시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초상화를 그리고 이제 생긴 모습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의 외모는 코는 오똑하고 눈은 가늘고 길다. 그리고 이 흉체, 그러니까 어깨 같은 그 가슴은 사나운 새 같은 가슴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목소리는 승냥이 같이 아주 승냥이 소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늘고 좀 강하고 뭐 그런가 보죠. 그러한 승냥이 같은 음성을 갖고 있고 성품에 있어서는 은사를,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뭐 이러는 것은 적고 오히려 호랑이나 이리 같이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 어려우면 타인을 자기 아래에 두고 뜻을 얻으면 역시 쉽게 남을 잡아먹는 그러한 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료가 자기가 평민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진시황이 나를 만날 때 자기 스스로의 몸을 낮춥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아까 승냥이와 뭐 이리와 호랑이 같다.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강하게 나가고 또 자기가 약할 때는 그 밑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나같이 평민에게도 스스로 몸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위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진나라의 왕이 천하를 얻게 된다면 천하는 모두 그 사람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이 진시황을 높이해주는, 그, 띄워주는 말인지, 아니면 진시황을 비하하는 말인지는 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내용에서는 진시황이 천하를 제패할 그러할 인물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진시황에 또 알려지게 되니까, 위료는 좀 불안해져가지고 도망가려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진시황은 그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통찰력을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구기에 임명을 합니다. 이 구기라는 것은 그 당시 진나라의 군사의 총괄 책임자 역입니다. 그래서 구기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사를 붙이고 거기서 이사와 함께 진나라의 통일 작업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제후국의 멸망 순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약소국이었던 바로 가까이 붙어 있는 한나라가 기원전 230년에 한나라의 왕이었던 안이라는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고 가장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28년, 기원전 228년, 이번에는 예전에 이 진나라의 진시황이 태어난 곳이 조나라잖아요. 그 당시 자기 어머니 조이하고 같이 자기 아버지 자초는 이미 진나라로 돌아가 먼저 돌아갔었고 거기에 남아서 어머니하고 이 진시황이 조나라에 남아서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나라에 자기가 인질과 볼모로 있을 때못 살게 굴었던 조나라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다 생매장해버리고 그리고 복수를 합니다. 구시대에 자기 어머니였던 조이도 태우죠. 태우도 사망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조나라에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나라 여러분 아시죠? 태자단, 현가, 자객열전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연나라 태자단하고 사실 진시황하고 조나라에서 어깨동무 어린 친구였어요. 서로 남의 나라, 조나라라는 나라에 연나라에서 끌려오고 진나라에서 와 있던 아버지부터 태어난 진시황은 단짝 동무였던 거죠. 근데 이 진시황이 옛나라의 태자단하고 어려서는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서로 앙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옛나라의 태자단이 현가라는 자객을 시켜서
진시황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패를 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원래들은 사마천 사기열전 중에서 자객역일전을 참조하시면 아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멸망하게 된 나라는 기원전 225년 왕이었던 가라는 왕이 사로잡힌 위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두 번째로 위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원전 223년, 또 2년 뒤죠. 초나라의 왕 부추를 사로잡고 초나라를 멸하게 됩니다. 초나라가 사실은 막강한 국가였는데 세 번째로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기원전 222년, 조나라에 이어서 연나라까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원전 221년,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연도예요. 기원전 221년, 제나라를 마지막으로 진나라가 차지하면서 중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221년. 이때부터 진나라의 진실 황제는 황제라는 명을 스스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21년에 이 진나라의 왕 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진나라의 그 막강한 세력에 뭐 싸우지도 않고 자기 나라인 진나라를 신하들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서 싸우지도 않고 진나라에 복속시켜버립니다. 바친 거죠, 자기 나라를. 자, 이로써 진나라의 진왕은 제국의 왕에서 전국을 최초로 통일한 통인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자, 이때 시황제의 나이는 만 38세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통일 과정에서 전쟁에서 공을 이룬 장소들이 몇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장소가 왕전과 왕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열전 중에서 백기 왕전 열전 2부를 보시면 왕씨들에 대한 왕씨 그 장군들에 대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진시황이 어린 시절 그리고 진시황이 이제 성장을 해서 전국시대의 마지막 중국을 통일시키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다면 과연 진시황제가 여부의 아들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자, 후세의 역사가들은 아마 여부의 아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이라는 여자가 진시황을 낳을 때 임신한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 임신한 시점으로부터 보통 아이들 만 9개월 만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딸 놓치면 우리가 10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달이 아니라 12개월이 지나서 낳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여부리의 씨가 아니고 그냥 자초의 씨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진시황은 자신이 진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진시황의 아버지인 이인에게 도움을 준 여부리에게 자기의 어머니 조이와의 연관된 문제로 인해서 분노를 표하고 또 여부리를 당장에 죽이지 않고 일단 유배를 보내고 이 압력을 가했지만 스스로 죽게 했던 일,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진시황 나름대로 여부리를 혹시라도 생부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라면 사실 당장에 여부리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을 두고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뭔가 어찌 보면 진시황의 그 마음의 단수,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그 일, 사람을 생각하는 것, 처리해 나가는 것들이 뭔가 좀 주도 면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부도덕했던 자기의 친모에 대한 그러한 배신감과 분노감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진시황은 우리가 사실 폭군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런 모습과는 달리 자기의 어머니 조이에 대해서 제 나라에서 온 모초라는 사람의 간언을 듣고 바람피운 자기의 어머니를 용서하고
다시 포용하는, 죽는 날까지 다시 이제 자기가 모시게 되는 그러한 의외로운 인간미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을 통일하면서 이루게 되는 그 원천, 진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국을 통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진나라의 통일 원천은 진시황 한 사람만의 어떤 역량이 아니라 그 선대로부터 진나라의 그 선대 왕으로부터 쭉 이어져 온 차별 없는 인재 등용, 그리고 강력한 어떤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그러한 것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진나라가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영상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시황 본기 2편에서는 진시황이 통일 후에 이루어놓은 그러한 공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업적들과 또 진시황이 봉선의 의식을 시작하게 된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진시황제의 업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실정도 있죠? 그리고 진시황의 죽음까지. 또 이 실정 중에서는 유교를 탄압했던 분서갱유, 왜 분서갱유를 하게 됐는지, 또 진시황은 왜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게 되었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오늘 이 진시황과 연관된 그러한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